저는 40세 주부입니다. 며칠 전부터 고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니 다리가 저린 느낌이 납니다. 평소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넘겼는데 다리 저림 현상까지 있어 진료를 봐야 할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 어떤 질환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관절 주변 통증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고관절 골격 형태나 그리고 고관절의 서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증상 중에서 고관절 주변 통증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떤 검사가 또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다리가 저린 느낌이 난다고 한다면은 고관절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척추 질환에 대한 평가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증상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지 못하시기 때문에 고관절 통증으로 오해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고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척추 증상으로 오해를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 주신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고관절 엑스레이하고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이후에 증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